오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좀 힘을 내주곤 있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쉬었습니다. 근데 지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가장 큰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다라고 하면 결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막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 이렇게 되면 반대로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에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나왔던 경기 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에 조금 오늘은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봉쇄가 늘어나면서 어떤 식의 흐름, 봉쇄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모습의 우려가 심했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0.25%도 낮추면서 지급준비율이 낮춰진다는 말은 원래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양이 이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낮춰지면서 그 룸을 시장이 뿌려줄 수 있어서 시장 경기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시장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겪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좀 더 불안해라는 이런 게 시장이 많이 펼쳐지면서 아침은 계속 좀 더 마이너스 그리고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급이 조금만 돌아준다면 조금만 돌아주고 이렇게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강세로만 와준다면 우리 시장의 흐름은 오후에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런 섹터가 바로 건설기계 섹터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건설 경기가 어떤 식으로 도우느냐입니다. 실제 1분기 이런 북미 건설 활동이 증가가 많이 됐고 지난해 미국의 건설 기계 이런 시작 규모가 8.3% 가까이가 증가를 했답니다. 가장 큰 건 뭐예요? 결국은 주택 경기나 이런 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올라갔었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 건설 시장이 이런 확장하고 미국의 이런 건설 기계 시장이 향후 5년간은 연평균 최소한 3% 이상씩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바로 이 진성TC나 그런 투자마켓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탑픽 종목 어떤 걸 선정하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두산바켓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바켓 뭐하는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굴삭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이 다 동일한 거의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두산바켓 쪽은 특히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택시장은 안 좋습니다. 호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소형 장비 이런 농기계 업체들의 이런 평균 퍼가 13배 이상이 됩니다. 13배 가까이를 되는데 지금 현재 두산바켓의 PER은 상당히 낮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8배 정도, 내후년으로는
6배의 언저리까지 연체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춰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단의 이런 매력이 상당히 높네라는 생각. 그리고 미주 수요 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 호황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또 점유율 확대하고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원가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제품에 대한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특히 결국 가장 큰 것은 결국 산업의 사이클인데 산업의 사이클이 워낙 호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좀 컨센서스를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아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한 번씩 위로 튕겨져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산 밖에도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채권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쟁 관련 일부 수요 이연이 좀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또 산업 차량 같은 경우는 선적 지연일 수가 있으나 전년 대비해서 보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실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4.7%까지 이런 급등을 했지만 중장기 주택 시장의 이런 흐름은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2022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023년 이런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 효과는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요. 배당도 이 회사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실제 작년에는 1,200원 정도가 적고 올해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중산업 이런 흐름도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건설 기계 쪽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 중에서도 두산밥캡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와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신 KB증권의 김권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